여러분들 쿠하, 안녕하세요. 구레미야. 오늘 소개할 거는 가면라이더 01 디럭스 히든 라이즈 폰입니다. 자, 이번 제품은 프로그라이즈 키인데 스마트폰 컨셉으로 되어 있고 변신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이 프로그라이즈 키를 이용해 바이크를 소환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디럭스 히든 01 드라이버와 연동도 되기도 하고 RKF 시리즈와 연동해 바이크에 이렇게 태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굉장히 플레이 밸류가 뛰어난 제품인데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지 매우 궁금하네요.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열어봅시다. 꺼내면 히든 라이즈 폰 본체와 설명서가 있는 심플한 구성이네요. 그럼 본체를 딱 꺼내서 간략히 기믹들을 확인하도록 하죠. 일단 봤을 때 기본 프로그라이즈 키와 꽤나 다른 모양새인데 뭐 앞면만 보면은 꽤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옆으로 전개되거나 하지는 않고 이 중앙에 이 부분이 보물로 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폰의 화면으로 되어 있는 게 꽤나 다른 인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를 보면은 라이더의 바이크 같은 게 이렇게 좀 많이 티나게 남아있네요. 이거는 뭐 변형 때문에 남는 거라 그러려니 해야겠지만, 그리고 이 뒤에는 절연 시트가 있으니까 이걸 떼어주도록 합시다. 참고로 기존 프로그라이즈 키와 비교하면 요런 차이가 있죠. 거의 비슷하게 돼 있죠. 자, 그럼 바로 뭐야, 아 뭐 잘못 눌렀나 보네. 일단 기믹을 좀 보도록 합시다. 중앙에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뭐 알람음과 메시지가 왔다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데 이건 전화 대기음인가? 한 번 더 누르면 멈추고 한 번 더 누르면 메시지가 왔다. 이어서 01 드라이버와 연동을 하도록 하죠. 뭐 연동이랄 것까지는 없고 여기에 딱 대서 인식을 하는 정도의 그런 기믹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게 전부예요. 자, 이걸 딱 됐으니까 이제 변형을 해야겠죠? 일단 변형 구조는 어떻게 되냐? 여기 옆에 앞 바퀴가 있으니까 이거를 앞으로 가져와 줘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핸들 있잖아요. 이거를 방향에 맞춰 회전한 다음 이 앞 바퀴를 가져와 줍니다. 가져오면은 여기에 연동이 되어 사운드가 나오죠. 라이즈 호퍼. 그리고 뒤에 뒷바퀴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 하고 꺼내줍니다. 그런 다음 옆 현면을 전체적으로 잡고 뒤로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바이크의 모양새를 의식한 조형들이 보이는데 여기까지 됐으면 마지막으로 뒤에 받침대를 전개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크 모드 완성입니다. 일단 딱 봤을 때 실루엣적으로는 너무 네모네모한 느낌이 강해서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여기에 곡선의 라인이 되게 바이크를 의식한 모양새로 되어 있고 제대로 이 앞에가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크게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여튼 꽤나 재미있는 디자인이고 이제 바이크를 만들었으니까 또 태워봐야겠죠. RKF의 01을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앉히고 핸들을 손에 쥐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01의 탑승 완료. 이런 식으로 태워줄 수 있어요. 발받침대 같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핸들이 제대로 잡히기도 하고 이게 또 꺾이다 보니까 꽤나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안장 조형도 없긴 한데 앉는 부분이라 그런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여튼 이런 식으로 태워줄 수 있고 지면에도 여기에 지지대가 있으니까 딱 세워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꽤나 괜찮네요. 나름 분위기가 있고. 이어서 기믹, 여기에 버튼을 바이크 모드 상태에서 또 누르면은 두 종류의 바이크 사운드가 나옵니다. 달리는 사운드,
뭔가 부딪힌 충격음이 나왔는데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가 바이크 모드의 기믹이었고 다음으론 되돌리는 변형. 먼저 받침대를 넣어주고 바퀴도 넣고 좌우의 판넬을 안쪽으로 다시 접어주고 앞바퀴를 다시 뒤로 가져와줍니다. 그리고 방금 사운드가 났는데 다시 이제 핸드폰 모드로 돌아갈 때는 또 그게 인식이 되어서 이런 사운드가 나오게 되죠. 아 그리고 이걸 넘길 때 이거 잊기 쉬운데 핸들도 옆으로 꺾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라이즈폰 모드가 완성이 되죠. 전체적인 기믹은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디럭스 히든 라이즈폰의 리뷰였습니다. 자 이번 제품은 변신 사운드가 없어서 사운드 기믹적으로는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변형 기믹이 있고 제대로 RKEF와 연동이 된다는 점에서 꽤나 플레이밸류적으로 상당히 풍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드라이버와도 연동이 되니까 그 부분도 참 좋았고요. 다만 이 인식되는 것만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감은 있었지만요. 그리고 일부 사운드가 약간 작게 들렸는데 이렇게 방금 바이크 모드랑 되돌리는 사운드 두 개가 이 버튼으로 작용이 됐는데 이 사운드의 차이도 음량이 좀 다르거든요. 그게 조금 신경 쓰이는 것도 있기도 했습니다. 뭐 여튼간 신경 쓰이는 건 그 정도고 기본적으로 꽤나 재미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신 분은 한번쯤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뭐 여튼간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쿨했습니다.